사실 연아뭔 소리예요? 네, 저 연달아서 작품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일이 많이 재밌고 지금 일이 재밌어서 한 것도 있는데 사실 조금 쉬려고 했는데 제가 연달아서 장르물을 두 편을 했더니 뭔가 멜로 놓고 멜로도 하고 싶고 그래서 멜로 작품이었고 또 신호를 봤는데 사실 굉장히 세고 강해서 와, 이 작품 뭐야? 이러고 보다가 대본을 일부를 보는데 사실 꽤 어려워서 아 그냥 막 서른 넘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2부를 보는데 너무 와닿고 입에 배고 그냥 대본을 보면서 울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와닿는구나. 그리고 이렇게 따라 읽어봤는데 잘 읽혀지고 3, 4부는 더잘 읽혔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꿈꾸던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. 왜 사실 연기적으로 네, 연기적으로 많이 고팠는데 뭔가 굉장히 어떤 미친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뭔가 바닷가에서 막 오열하고 이런 걸 해보고 싶었는데 저희 마지막 엔딩신이 1부 엔딩신이 바닷가에서 막 그런 신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뭐야? 그러면서 제가 바라던 신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신기했고 또 사실 꿈을 꿨는데 작품 이제 정하려고 고민하던 찰나에 꿈을 꿨는데 꿈에 구렁이가 나오더라고요. 집안에 아닙니다. 주변에 뭐 임신할 사람은 없고 이 작품이 잘 되면 제가 대박 꿈을 꾼 거고 아니면 뭐 상우 오빠의 태몽을 꾸어드린 건가? 아무튼 구렁이가 집안에 들어오고 막 구렁이한테 허벅지를 물고 막 아프고 그래서 깨고 그리고 이 작품을 하면서도 그래서 하게 됐는데 자꾸 눈에 밟혀서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근데 촬영 중간에도 또 뱀이 나오는 꿈을 또 꿨어요. 그리고 감전당하는 꿈도 꿨어요. 그래서 제가 꿈을 그렇게 꾸는 타입은 아닌데 한번 신기해서 네, 하게 됐습니다. 예, 아우.